오늘의 게임 디스트레인트 디럭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2015년도에 나온 2D 호러 장르의 게임입니다. 사실 뭐하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뉴 게임 더버스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한 2시간 정도라고 하네요. 2시간인데 좀 길어가지고 나는 인간성이라면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팔아치우고 말았지. 그 인간성을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타락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이야기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후회. 인간성을 팔았구나. 또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실례합니다. 굿윈 부인 때문에 왔습니다. 여긴 그런 사람 없어. 꺼져. 아무래도 여긴 아닌 것 같군. 아니 날 좀 많이 날서 계시네. 기분 좋은 말로 될 거 아니에요. 저 인간성 팔았는데 저 건들지 마세요. 신경 건들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잉. 계십니까? 누구세요? 굿인 부인. 아니 굿인 부인은 옆집에 살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아 이분은 또 친절하시네. 계세요? 굿인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굿인 부인의 주소가 여기가 맞나요? 아니 전혀 모르는 년이야. 당장 꺼져. 분명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그래 분명 여기 있는 문 중 하나야. 3분의 1로 그냥 숫기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옆집이라 쓰니까 여기 아닐까요? 썩은 고기 냄새가 나. 여긴 확실히 굿인 부인의 집이 아닌 것 같군. 그렇군요. 여긴가? 이 냄새는 블루바이파이로군. 그래 분명히 이 집이야. 뭐야 내가 분명 굿인은 살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부인 당신인 것 알고 있어요. 들어보내주겠어요. 미안하네. 그럼 들어오게. 아니 또 그렇게 또 나쁜 분은 아니신가 봐. 아 친절하시네. 아 인생이 밝아. 아 왠지 이름부터 굿윈이더라. 예. 굿인 부인.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야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어? 시간을 조금만 더 줄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걸 전부 압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 빨간 딱지 붙이러 왔나? 그래 미안하네.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데 여긴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야. 그래서 그만. 저도 다 이해합니다 부인.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지? 들어온 김에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겠나?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모든 걸 잃기 전에 사람이 주는 차가 가장 무섭거든요. 이거 먹고 제가 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리게 젊은이. 이게 남의 모든 걸 압수하러 왔는데 내 모든 걸 빼앗길 수 있겠는걸. 기다리는 동안 이곳을 좀 둘러볼까? 그치 여기 있는 가구들보다 내 장기가 좀 비쌀 수도 있어. 아 그건 맞는 말이야. 흔들으자. 우리 집 할머니 집에도 흔들으자가 있었잖아. 비록 떠나고 싶더라도 지금 떠나서는 안 돼. 더 뭐 없는 거. 저건 굿인 부부의 사진 결혼사진이로군. 남편이 죽은 뒤로 지금은 홀로 사시는 것 같아. 젠장 아니야. 마음이 역해서는 안 돼. 어? 헉? 어어! 아이 굿인 부인! 아이 굿인 부인 잠깐만요. 커피를 가져오지 않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커피가 다 떨어진 모양이야. 아 그래요? 그럼 뭐 가져야지. 정말 미안한데 젊은이. 대신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라도 마실 텐가? 너무... 아 잠깐만요. 너무 뻔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수가 보이잖아. 이거 맞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부인. 자 그럼 이런 말 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방을 비우셔야 합니다. 아 그냥 방만 비우는 거였어? 그래 이게 다 내 탓이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부인. 부디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란 말은 왜요 또? 아 좀 나이가 드셨으니까. 잠깐만 어쩌면 우리 만약 우리가 아니야 신경 끄세요. 그럼 정말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래 잘 가게. 왜 방까지 웃고 계셨잖아요. 졸 중이셔? 그러다 엉덩이에 털나요? 아무튼 할 일 다 했나? 모자 귀엽네. 머리에 안 맞는 거 쓴 거 봐라. 반응이 없어. 코참 이상하군. 전원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젠장 알려. 당장 여기서 벗어나고 싶건만. 딱! 어? 문이 저렇게 열린다는 건 밝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걸까?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막 베란다 밖에 사람이. 이거 좀 무섭군요.
213동. 213동이요? 아파트 거실. 이 게임은 자동 저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 포인트를 찾아서 진행 사항을 저장합시오. 아니 불친절한 게임인 것 보소? 죽나 보네요 곧.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아무래도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 아, 나 이 느낌으로 지금 2시간을 흥미를 끌어가는 건 없어. 2시간을 진행해야 된다고요? 아니 쉽지 않은데? 나 어지러운데 좀? 죄송합니다. 젠장, 저런 버튼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꺼버렸을 텐데. 이런 젠장 도대체. 아래 쪽지가 놓여져 있잖아. 모든 일에는 금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법. 전부 여신아 먹으라 하지. 어 부엌. 아 집이 좀 넓구나. 세상에 방금 무슨 소리였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오븐이야. 오븐 안에 뭔가 있나 본데요? 이렇게 뜬다는 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누구 계세요? 욕실은 왜 들어가보는 거야? 젠장을 완전 얼음장이구만. 욕조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 세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자 얼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쓸모가 있으려나? 아니 이게 뭐? 스페이스바를 유지해. 아 얼음 조각 떼면은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한 아이템을 활성화하면 상호작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아이템에 사용되게 된다. 얼음 조각을 욕조에 사용해보십시오. 게임이 되게 친절하네요. 얼음 조각. 얼음 조각으로 열쇠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얼음 조각. 얼음 조각으로 진짜 뭐 어? 근데 이거 얼음 조각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오븐에 넣어서 돌리면 되겠다. 나 오븐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얼음 조각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오븐 안에 넣고. 자 그럼 기다리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열쇠를 얼음에 얼린 다음에 욕조 안에 넣은 걸 오븐에다 다시 굳기를 기다렸다는 거잖아. 뭐 하시는 분이었을까 그 사람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실례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상황이. 아니 왜요? 난 저장하고 싶었는데. 또 저 소리. 창문에 판자가 덧대어 있어서. 두 번째 방. 아니 개 큰데요? 집이? 얘는 어쩌다가 이런 곳에 괴담 모음집? 얘는 어쩌다가 이런 곳에 인간성을 팔았을까? 뭔가 많은 사정이 있었겠죠? 괴담 모음집으로 뭘 할 수 있지? 괴담 모음집? 어 여기 꽂아볼까? 이건 뭐지? 다른 책이 튀어나왔잖아. 어쩌면 이 책을 뭐지? 재무관리서? 재무관리서? 재무관리서로.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이게 사람을 좀 말문을 막히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네. 아니 뭐 말만 하려 그러면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또 나오고 그쵸? 세 번째 방. 막 어둡고 답답하고 그만하시오. 갑자기 아니 뭡니까? 아 자네 마침 반가운데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반갑네 마침 잘 왔어. 안녕하세요 맥데이드 브루튼. 그리고 뭐 그 망한 늙은이를 드디어 내쫓았다고 들었네. 아하 정말 잘했네 잘했어. 이 사람들이 죽인 거 그럼 그 사람을? 첫 번째 시련을 무사히 통과했다니 내가 다 기분이 좋구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겉으로 보기에 구딘 부인은 별 이상이 없.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법에 예외가 있으면 세상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 자네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곧 있으면 자네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걸세. 우리와 같은 위치. 우리와 같은 위치. 맥데이드 브루튼 부어 그리고 자네 프라이스. 내 이름이 프라이스인가 본데. 아주 잘 어울리는 팀이야.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럼 숨겨져 있는 돈을 찾아올 준비는 되겠지. 돈 돈. 아예 아마도 이제 가서 두 명만 더 처리하면 돼. 가서 당당히 말하게. 법의 이름으로 니놈의 재산을 몰수하겠노라라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명심의 일을 끝마치고 나면 자네는 우리들과 동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네. 동업할 기회. 그럼 당장 출발해. 시간은 자네를 기다리지 않아. 출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두운 게임은 아닐 수도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곧 있으면 동업자가 생긴다. 망할 인간성을 대가로.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 동업자요? 그럼 아 이거 뿜빠이 하는 거잖아요 돈. 아니,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도 쪽지가 놓여져 있어.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 무슨 의미일까? 진짜 코끼리가 있는데요? 잠깐만 탐욕! 탐욕! 잠깐만 탐욕! 어 탐욕! 어 코끼리! 4만! 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되나? 저 코끼리를 냉장고 5만! 5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근데 뭔가 상처가 많이 입었네. 다친 코끼리인가 보다.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아 죽는 게 맞나 봅니다. 그쵸? 아닌가? 내가 뭔가 했어야 했나? 어 프라이스의 집 침실. 아 짐인가? 어젠 정말이지. 그래 굿인부인 이런 젠장할. 커피로 잠 좀 깨야겠어. 제가 카페인을 잘 못 마시긴 하는데요. 저 구멍은 아주 옛전부터 있어서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군. 망할 아파트네 같으니라고. 커피를 마시는 게 먼저야. 이건가 보다. 그래 물이 있어야 커피를 만들 수 있지. 일단 커피 포트를 가져와서 물을 뜰만한 곳을 찾자. 물이 나오지 않잖아. 아 이런 아 단수야? 아니 이게 무슨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망할 곳을 벗어날 수 있어. 그치 뭘 했길래 인간성을 판 변기물이 뜰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진짜 아닌데. 어쩌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진짜 인간성을 팔았네. 아 이래서 인간성을 판 거였구나. 너 끓여 마시면은 맛만 조금 저시게 할 뿐이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안돼 이물을 사용할 정도로 자존심이 없진 않아. 아, 다행이네요. 아 휴 또라이는 아니었구나. 적당한 또라이였네. 좋습니다. 그럼 물을 뜰만한 곳이 뭐 어딨지? 아 여긴가? 구멍에서 물이 나오다 했으니까. 어제 미리 비워놨거든. 아니 왜 또 어제는 또 이렇게 또 되게 정상적인 일 처리를 하셨을까? 쉽지 않네. 아 세수 아 여기 있구나. 아 변기가 먼저 눈에 띄어가지고 말이죠. 아마 여기에서 물을 받아야 할 것 같군. 빨리 커피.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건가? 이런 젠장. 망할 하루가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제 비가 왔으니까 이제 물이 그 뜬다고 했던 저시기. 좋습니다. 괜찮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선은 커피가 먼저야. 그래요? 괜찮을까가 먼저 아니에요? 아니 그 아 예 뭐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깐요. 드디어 그럼 여기에 꽂아놓고 커피가 만들어지는 동안 텔레비전을 좀 볼까? 텔레비전을 봐요? 아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아 텔레비전 욕이 없지. 아, 달리는 키 없나? 아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달리는 키가 아 이게 텔레비전이구나. 오케이. 아 그래 이제 천둥까지 치시겠다 이거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텔레비전을 볼 필요는 없어. 아 그래요? 이게 또 뭔 소리일까? 방금 뭐였지? 내 욕실에서 아주 좌같은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욕실 쪽에 소리가 난 거 들린 것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마 아직 잠에 덜 끈 것 같아. 커피가 다 되었군. 아니 근데 이거 캐릭터 생긴 거는 이게 볼 때마다 이 친구들이 이거 웃음벨이네 이거 약간? 약간 배추도사 무도사를 뛰어넘은 약간 감자도사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내 커피! 당신들 뭐야!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은 날이던지.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우리들끼리 커피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뭐 엄마가 여태 먹던 커피하고는 조금 다른 맛인 것 같다만 당연하죠. 변기물을 약간 추가했거든요. 예 뭐 아가 괜찮은 거 맞니?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구나.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왜? 당연히 죽었지. 거참 우스운 소리를 어렵게도 하는구나. 하지만 그래 우리 님이 죽은 사람이란다 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루한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거란다. 이제부터 잘 듣거라 아들. 양심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예 뭐 그건 옳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단다 아가. 죽었는데 그걸 들으셨다고요? 귀가 좀 많이 밝으신가 보네. 나하고 네 아빠는 널 정말이지 걱정하고 있단다.
혹시나 프라이스 네가 탐욕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다. 엄마 아빠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짓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거지 같은 집을 좀 보세요. 저도 제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해한단다 아가.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팔아가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은 거니? 아들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그런 아이였니? 아니 뭐야, 나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가스라이팅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인걸요. 계세요. 굿인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네? 굿인 부인 주소가 여기가 맞나요? 어? 나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직 떠날 준비 되지 않았다. 커피를 좀 마시고 잠을 좀 갈아입어야 돼. 뭐지? 게임이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내가 거꾸로 서 있는 건가? 세상이 뒤집힌 건가? 뭐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정신 차려 프라이스. 전부 내 망상 속에서 일하는 일뿐이야. 그래, 반드시 그래야만 해. 좋아, 이제 그만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오케이, 갈아입어. 뭐지? 뭐 게임이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더 힘든 날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어. 굿인 부인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지. 그나저나 다음 사람은 테일러라는 이름의 사내로군. 홀로 숲속에 은둔 처를 지어서 그곳 산다라. 테일러 씨에게 비치는 건 아니지만 씨에서는 그의 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을 조금 갖고 고속도로를 깐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난 테일러 씨에게 가서 그가 밟고 있는 땅을 몰수해야만 한다. 근데 뭔가 흥미롭다. 외부인 출입 금지. 외국에선 이거 이런데 가면 총 맞던데? 뭔가 흥미로운 게임인데요? 독특하다. 아까 그 리뷰에서 봤던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 테일러 씨의 오두막이 있을 텐데. 테일러 씨. 아 그래, 여긴 것 같군. 안녕하세요. 테일러 씨를 찾고 있습니다만 저기요. 아는 사람이 없거나 날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겠군. 테일러 씨를 만나서 대화해야만 해. 장작이 쌓여있어. 테일러 씨를 만나야 한다. 아 그치, 테일러 씨를 만나야 되긴 하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여긴 또 어디지? 어? 뭔가 약간 머리 스타일이 기가 막히신데? 저기 테일러 씨 맞으시죠? 그래,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식 부릴 생각 말고 뭘 협박하러 왔는지나 말해. 협박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협박이라뇨? 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곳에 도로를 놓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계실 테죠. 일단 여기에 도로가 깔리면 도시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길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만지는 건 그 시의원 녀석들일 테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게 바로 당신 같은 놈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야. 돈이라면야 왕처럼 받드는 그 태도. 넌 일말의 동정심도 없나? 여기는 나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선생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건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마쳐놓았습니다. 이 땅에 걸맞는 아주 공평한 보상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요구를 거절하신다면 저로선 테일러 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일까? 아니, 이분 땅인데 도로를 놓겠다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다른 선택지는 없다로군. 그래 알겠네. 땅 문서든 뭐든 전부 다 가져가. 부디 만족했으면 좋겠군.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 나도 미안하게 됐어. 자네는 그저 위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 밖이 점점 추워지는구만. 일단 내 오두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여기 이열쇠를 밖에 금방 뒤따라가겠네. 아 그리고 오두막 안에 들어가면 미리 난로를 덮여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죠. 가능하죠. 또 쉽죠. 뭐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도 있으신가? 버섯이나 좀 구워 먹을까요? 난로 한쪽에 재료 가득해. 아저씨께서 부탁하신 대로 불을 좀 지펴놔야겠어. 근데 캠핑 이니가 아니야. 그런데도 이게 오두막에 산다는 게 낭만 있거든요. 오두막이 좀 내 좀 많이 큰데요? 오두막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오두막이지? 더러운 침낭이 여기, 아마 여긴 이 집 개가 사는 것 같아. 냄새가? 아 예. 남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너무 남의 집에 눈에 띌만한 건 없어. 잠깐만, 성냥이다. 훌륭해. 남의 집에서 이렇게까지 그래야 될까? 아, 불을 붙여. 우선 장작이 있어야 한다. 장작을 가져와. 오케이, 장작을 가져와. 이게 진짜 캠핑이거든요. 자 그럼 게임이 꽤 친절하네요. 젠장. 장작에 축축하게 젖혀있잖아. 불을 붙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아마 종이 더미 같은
종이 더미요? 이건가? 아니 왜 이렇게 넓은데요? 아 잠깐만, 이거 맞아요? 왜 집이 오두막인데 왜 이렇게 넓지? 저장을 해. 평범해 보이는 욕조다. 코를 찌르는 냄새 나고 있다. 아니 오두막이 욕조까지 있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 인테리어의 개고수신가?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재능이 있으신가 본데요? 종이가 필요하다? 아 여기 휴지통? 오케이. 불쏘시개를 챙겨. 뭔가 약간 감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오케이. 네 좋습니다. 불을 피웠군. 좋아 고마워. 고맙긴요. 그나저나 여긴 정말 어두운걸요. 그렇지 전기가 없어서.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자면 오늘 내가 기르는 개가 살았지 뭐야. 그래서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가 그 개를 찾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맞아. 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집 개가 이렇게 사라진 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땐 침실에 얌전히 있었거든. 물론 문은 닫아놨지. 개가 문을 열고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녀석이 새벽녘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군. 그래도 이곳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 개를 찾아준다면 네가 서류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해 주도록 하지. 내가 서류에 기쁜 마음으로 서명해 주도록 하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마워. 행운을 빌지. 어디 있니? 근데 이름이라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아 이게 기분 탓인가? 일단 저는 그 강아지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강아지는 제가 그 강아지를 찾는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잖아요? 강아지가 날 물면 어떡하지? 그 강아지한테 일단 내가 적인데? 이게 맞나? 일단 근데 제가 사인을 받아가야 하니까 근데 없는 강아지를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닐 테잖아요. 그쵸? 없는 강아지를 찾으라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럼 미친놈은 아니어 보이니까 아닌가? 미친놈인가? 코를 찌르는 냄새 나고 있다? 이 코를 찌른다는 냄새가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아 설마 내 강아지를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본인의 유일한 친구였을 텐데. 아닌가? 나하고 약간 사는 사고방식이 좀 다른가? 마지막으로 개를 본 곳은 어디인가요? 침실이야. 걔도 내가 자는 방에서 같이 자거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침실을 다시 가야 되나? 근데 남의 집 침실에 막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좋진 않거든요. 이 침낭에서는 오줌과 비누가 섞인 듯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쩌면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테일러 씨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어. 근데 오줌과 비누가 섞인 냄새를 어떻게 하는 거지? 강아지 침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요. 그래 어제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서 집이 난리였거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지. 얼마나 지독하던지. 어쨌든 꼬박 한 시간 동안 그 고약한 냄새를 없애느라 고생 좀 했지. 세제가 몇 통이나 들어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로군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스컹크 맞죠? 그래 맞아. 개를 이곳에서 시켰나 본데 아직도 끔찍한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 좋아 집중하자. 개가 자는 침낭에서 이렇게 심한 악취가 난다면 개는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풍길까? 어쩌면 그 냄새를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오 개고셔. 에? 밖에 뭔가 이상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래 여기다. 문 아래에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있잖아. 그렇다면 분명 걔는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되지. 그런데 문에 자멸쇠가 걸려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네. 이 부분은 테일러 씨와 대화를 나눠봐야겠군. 복도에 잠긴 문이 하나 있던데요. 그건 어디로 통하는 건가요? 그건 알아서 못하게. 문 아래 쪽에 구멍이 하나 보여서 걔가 그 사이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 거기는 오래된 지하철장고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지 몇 년도 넘었어. 여튼 안쪽을 지나가고 싶은데 자멸쇠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너무 오래돼서. 아 진짜 미안하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 촌뜨기 짓은 하지 않아. 미리 적어둔 게 있을 거야. 그거 참 다행이군요. 어디에 적어두셨나요? 그러니까 난 퍼즐이라면 뭐든 좋아해서 말이다. 내 방에 있는 퍼즐 중 하나에 암호를 숨겨넣었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퍼즐을 푸는 단어, 필요한 단어는 트리. 그래 바로 그게 힌트였던 것 같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하겠다 젊은이. 예 감사합니다. 이게 테일러씨가 말한 그 퍼즐인가? T-R-E-E 아이고다 5678 5678? 왜 기억을 못하시지? 너무 단순해서 그런가? 8 옳지. 어 냄새가 나. 그래 이곳이야. 지하 저장고에 세탁기가. 평범한 세탁기야. 그런데 작동하지 않아. 전력이 도로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왜 있을까 여기에?
아, 그 옆방으로 그 이어지는 곳인가 보다. 망치, 톱, 렌치, 못. 그리고 이건 휘발유 통? 휘발유가 가득 차 있군. 분명히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여기에 큰 구멍이나 있어. 그래, 테일러 씨의 개는 틀림없이 여길 통과했어. 오케이, 나도 통과해. 근데 아까 엄청나게 큰 게 돌아다녔단 말이죠? 겁이 나게 시리? 어라? 왜 이렇게 오른쪽이 좀 길었나? 핏자국을 태운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진 않아. 오케이, 그 개의 피가 아니었으면 좋겠군. 오케이, 다시 돌려놔. 제가 보기엔 휘발유로 뭔가를 태워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 둘이 토마토 스파게티 둘이 하나 보다. 그쵸? 자, 이리 오렴. 이리 와서 환기로운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니? 될 리가 없지. 어떻게든 저 개와 친해져야 돼. 고마, 이리 오렴. 왠지 가까이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구딘 할머니는 그러면은 뭘까? 나 이 게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 피는 여우 피인가 보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구딘 씨가 누워서 지금 초참하게 지금 빨간 자국이 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개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사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진짜 인간성을 팔아드셨나 보네? 아니, 쉽지 않으신 분이신데? 강아지와 친해지려면 강아지 사료를 좀 가져와야 되나? 정말 직방이긴 한데? 아니면 나뭇가지로 놀아줘야 되나? 장난감이 따로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뭘 가져가야 되는 거지? 저건가? 오래된 컴프레서야. 아직 연료가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 아, 역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여기다 휘발유를? 컴프레서에 휘발유 넣어보자. 아직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어야 본전이니까. 짜잔, 좋아. 오, 돌아가고 있다. 어, 이러면 이제 작동하는군. 어디 보자. 어이, 뭐지? 헛것을 봤나? 이런 천장 안에 무슨 털뭉치 같은 게 있는데 장갑인가? 어, 다행이다. 시커폈네. 장갑이 왜 안에 있어요? 아, 뭔데요? 강아지하고 장갑으로 놀아줘야 되나 보다. 오케이, 확인이요. 왜 주인공의 제정신이 아닌 건가 그냥?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여우로 바뀌었다. 장갑 어때? 마음에 들지 않니? 이리 오렴. 다음 먹잇감은 내가 되겠는데요. 어, 착하지. 널 걱정하기단 말이야. 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옳지, 오두막으로 돌아가자. 어, 여우 불쌍하다. 근데 잠깐만, 근데 스컹크라고 했으면 스컹크 또 코끼리다. 어, 뭐야 이건 또. 이게 또 뭐지? 어? 우리에게 찾았군. 정말 고마워. 토지 증명서는 서명은 미리 했어. 안에 들어가서 가져가게. 서류를 챙기자마자 숲에서 떠나게. 나는 여기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어야겠어. 안녕히 계십시오. 뭐지? 좋아, 서류를 챙기자. 나 술 마셨나? 아, 나 술 안 마시는데? 아, 자네 마침 잘 왔어. 마침 잘 왔어. 만감대 잘 왔어. 안녕하세요, 맥데이드. 왜 뭐지, 3인방. 다른 일에도 완수했구만, 자네. 완수했구만, 완수했구만. 점점 일 처리가 능숙해지는 것 같군. 능숙해, 능숙해. 그런데 그 더러운 똥개를 찾는 걸 도와줬던데. 예, 그런데 테일러 씨는 제법 나쁘지 않은. 헛소리, 헛소리. 도와주지 말고 그 망할 엉덩이를 발로 찼었어야지. 망할 엉덩이, 망할 엉덩이. 부디 다음번에는 일을 엄격하게 수행해주길 바라네. 엄격하게, 엄격하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들이 자네를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말게나. 알겠지? 알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야. 기회를 한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자네를 보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떠오른단 말이야. 중요한 거요? 그게 뭔가요? 자네가 춤추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던가? 아, 이런. 알겠습니다. 아, 뭐 엉덩이 한번 흔들어 주시고 허리 한번 제껴 주시고. 좋아, 그래야지. 우리 동업자지. 더 빨리. 예. 힘들다. 사장들 비위 맞추기 힘들다.
저장해. 아 누구세요? 아 내 단잠을 방해하는 미친 것도 뭐야? 누구세요? 춤추고 있는 머리 돌아가는 세탁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흔들자 할머니! 어? 오케이 할머니! 할머니가 분신술을 그만해! 정신 나갈 것 같아 이게 뭐야 인상이 좋으셔 인상이 되게 좋으시긴 해요 그쵸? 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가가는 거구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울지 마세요 어? 다음이구나 오케이 울지 마세요 다음이구나 오케이 거리감이 좀 없는 편 울지 마세요 다음이구나 오케이 좀 뭐네? 울지 마세요 다음이구나 아닌가? 아니구나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뭐지? 어 나 있었구나 아 안 보여 여보세요 프라이스 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튜어트입니다 스튜어드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구딘 부인에 대한 일입니다만 당신의 구딘 부인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잘 압니다 주변에 부탁할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 와중에 구딘 부인이 당신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어제 구딘 부인께서 뇌졸중을 확진받으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뇌졸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고려해본다면야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주사 때문에 약간 무기력한 상태세요 정신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지신다면 머지않아 신체도 망가지실 거예요 예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딘 부인이 프라이스 씨 당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어, 내가 그 정도로 이게 트라우마를 심었나? 너무 재촉을 했나?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구딘 부인을 보러 와주실 수 있을까요? 프라이스 씨가 병문안을 와주신다면 구딘 부인께서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예, 기꺼이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프라이스 씨. 그러면 구딘 부인에게 미리 말해놓을게요. 분명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스튜어드 씨. 아, 뭔가 약간 그 관계가 있나 보네요. 어, 엄마인가? 아, 우리 엄마는 아닌데. 예. 망할 악몽인가? 젠장할. 구딘 부인은 괜찮을까? 날 위해서라도 부인에게 가봐야겠어. 오케이. 그래도 착해요, 그쵸? 친절한 편? 집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아, 또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아, 나 미치겠네. 너. 아, 샀구나. 네, 누구세요? 아니, 이러니까 돈이 안 모이지. 누구지? 여보세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튜어드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구딘 부인을 대신해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부인은 상태가 어떤가요? 구딘 부인은 뇌졸중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 뇌졸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부인께서 제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제가 찾아오주길 바란다거나 예리하신데요 프라이스씨 예지몽이었나? 예, 뭐 그렇게 말해준다면 부딘 부인에겐 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 언제 시간 되시면 와보시겠어요? 아, 그럼요.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프라이스 씨. 그럼 저도 부인에게 말 얘기해 놓을게요.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지? 죄책감에 의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아, 또 왜 오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보. 그 나라를 진짜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었다니까.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벌써 우리들이 커피를 마셔버렸는데 괜찮겠지? 야 이번 커피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예 뭐 당연하죠 엄마 아빠 오랜만에 오셔서 하는 말인데 저에게 뭔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신 거죠? 그래 물론 있다네 아들아 아직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 같구나 선량한 사람들이 팔아먹어서 말이지 아들 네 아버지께서 하려시는 말씀 말이다 욕망이 네 자신을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순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끝이라고요. 구디인 부인은 어떻게 잘 지내니? 듣기로는 부인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던데 구디인 부인은 어쩌면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 구디인 부인만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아마도 네가 한 행동의 결과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날이 오면 그땐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가서 구이딘 부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직접 보고 오려무나. 엄마 아빠가 뭔데 저를 지적하는 거죠? 아들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란다. 단지 우리들은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말해줄 뿐이야. 죄송해요. 이해했어요. 자, 보렴. 너도 마음만 먹으면 이해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가 될 수 있잖니. 안에 계세요. 프라이스 씨를 찾고 있는데요. 이럴 세상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 집중하자. 그래, 집중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옷을 갈아입자.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런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맛있군. 그럼 슬슬 옷을 입고 나가볼까? 그 잠옷 나가면 안 될까? 시원하게? 그건 좀 그렇겠죠? 너무 시원하죠? 드디어 구디인 부인을 보러 간다. 난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있지만 어쩌면 구디인 부인을 만나서 부인의 얼굴을 마주본다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요양원 분위기가 이게 요양원이 이게 좀 저기 안녕하세요. 누구 없나요? 구디인 부인을 뵈러 왔는데요. 서비스가 왜 이래? 지직거리는 화면 분이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건지 알 것 같군. 저기 감자에 싹이 나신 것 같은데요. 지나가도 될까요? 이런 깊이 잠드셨군. 이 방은 나중에 들어가는 편이 좋겠어. 양로원 복도. 여긴 지나갈 수 없어. 이게 요양원의 철창이 왜. 네 번째 방. 이 채널은 대체 뭐지? 처음 보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감자. 난 싫어. 아무것도 유리하지 말아야겠어. 싫어. 감자라고? 내 실력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싫어. 더 나은 식재료가 필요해. 가끔이라도 이 고기를 먹어야 할 거 아니냐. 저리가 사라져. 눈물을 좀 많이 흘리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이 다 번지셨어. 아이라인이 맞나? 아무튼 안녕하세요. 안타깝군. 안타까워. 온통 감자뿐이야. 예, 대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절약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어.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음식을 먹어야 해. 하지만 감자만 가지고는 그런 음식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예, 유감입니다. 그럼 그만 날 내버려둬. 뭘까? 점점 갈수록 약간 좀 정리가 돼가는 건가요? 아니, 내 아직 이 게임을 한 시간째 하고 있지만 뭐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아니, 뭐지? 저기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어. 지하실이 있어요? 뭐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봐, 거기 늙은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내 이름은 카펜터야. 여기 수위지.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탁이야 물론 드려야죠. 무슨 일이신데 그러죠? 내가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전기가 나가버렸지 뭐야. 내 생각엔 차단기가 내려온 것 같아. 부엌에 있는 두꺼비집이 있거든. 거기서 퓨즈 좀 살펴봐줄 수 있겠나? 뭐 바쁜 일에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하죠. 좋아, 고맙군. 내 열쇠를 빌려주도록 하지.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 예,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구딘 할머니 뵈러 왔는데 갑자기 이게 그 두꺼비집 퓨즈 보고 있고 이거 맞아요? 일단 부엌을 가. 일단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해. 여긴가 보다. 중앙 전력실. 이게 두꺼비집인 것 같군. 어디 보자. 으차. 순서가 있었나 보네요. 좋아, 됐다. 이제 지하실에도 전기가 들어왔을 거야. 깜짝아, 페인트 칠하고 있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잖아요. 예, 뭐 됐나요? 예, 세상에, 저기요. 이봐요. 아, 그래, 젊은이 고맙구만. 전기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네. 지금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시체를 처리하는 중이지. 시체라고요? 무슨 시체인데요? 뭐 자세하게 알 건 없어.
그냥 어떤 늙은이인데 며칠 전에 그만 죽었지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된장. 뭐 잘 안 들려 더 크게 말하라고. 샤워? 토할 것 같아. 내장과 체액과 핏물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에? 저기 고기 좀 가져갈 건데요. 괜찮을까요? 들르지 않는 모양이야. 뭐 이걸로 선지국 내장탕 이런 거 끓일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끓이면 큰일 나지. 뭐지? 똑똑 고기 배달입니다. 아 이분 또 기가 막힌 식주를 원하셨잖아요. 그쵸? 이 소고기를 어떻게 구했는데요? 아 소고기죠. 또 이게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 잠깐만 내 살펴보지. 어 그래. 어 좋아 훌륭해. 이제 다시 식탁에 고기를 올릴 수 있겠구만. 고마워 젊은이.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하겠어.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굿. 이거 맞나? 굿인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데? 그래서 뭐지? 다음은 뭘 해야 되지? 고기를 갖다 드렸고. 어 터지겠어요 그러다가. 아니 뭐 내 노동요라도 좀 불러드려야 되나? 바닥에 다 흘리셨는데요? 이거 맞아요? 이게 뭐야? 봉지를 왜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게 왜 나보고 치우라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이거 일할 사람들 없어 보이던데? 왜? 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드디어 환자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구만. 환자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굳인 부인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신 그 음식을 굳인 부인에게 가져다 줘도 될까요? 아 이거 맞아요? 넌 뭔지 알잖아 그게. 너 그 무슨 음식인지 알잖아. 이거 맞아요? 어 번역이 안 됐다. 번역을 할 게 아니었구나. 물론이지 그렇게 해. 고맙습니다 주방장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나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치기 하는 거 아닌가? 룸서비스입니다. 예 뭐 음식을 가져왔어요. 음식을 가져왔다고? 내가 지금 배고픈 건가? 예 맞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 아 살아계시네 그래도. 아닌가? 내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거 드릴까요? 당신은 굳인 부인이 아니잖아요. 굳인 부인? 방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구만. 아 죄송합니다.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럼 여기 음식을 받으세요. 그래 너 먹어. 누가 날 보러 오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예 죄송합니다. 두 달도 넘었다고? 손주가 날 보러 왔었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젠 전 가봐야 돼서. 그런데 그 이후론 소식이 전혀 없지 뭐야. 최근에 결혼한 것 같긴 하다만 그거 참 기쁜 소식. 어떤 미친년하고 말이야. 그 애의 여자의 이름이 뭐였더라? 헬렌이었나? 아니 전 모르게. 아니야 헬가였던 것 같은데. 참 좋은 이름이네요. 이제 그럼 저는 그녀는 아버지의 발목이 부러졌었어. 그래서 기억해. 지금은 괜찮으려나? 궁금한걸? 예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럼 좀 가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요즘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 같아. 올해는 가을이 빨리 찾아올 모양이지. 예 미안합니다 부인. 전 정말로 가봐야 돼서요. 또 잡담을 늘어놓고 말았군. 그래 이해해. 굳인 부인이라고 했나? 이거밖에 늙은이 푸념을 들어준 대가야. 고맙습니다 부인. 그럼 잘 지내세요. 뭔데요? 황소방울? 뭐지 여기 사람들? 뭐..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 일어나세요! 효과가 있는 건가? 이걸로 부족한 것 같군. 아무래도 더 강렬하게 깨울 게 필요해. 더 강렬하게 깨울 게 필요하다? 제노라 바뀌어라 명하노라!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 황소방울로 뭘 할 수 있을까? 황소방울? 황소방울? 이분한테 약간 최면이라도 걸어야 되나? 이렇게 생긴 방울을 얻게 되었는데요. 주방장님이라면 유용하게 쓸만한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물어봐줘서 고맙군. 하지만 직원 알림 중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어. 뭐 어쨌든 고맙네. 뭐 예 별 말씀을요. 직원 알림 중? 직원 알림 중? 아 이걸로 그건가 봅니다. 그 메인 데스크에 있던 사람 호출하는 건가 본데요. 그쵸? 저기요 계세요? 반응이 있는 것 같아. 저기 그러니까 저 안쪽에 창살에 있는 분 말이에요.
그 방을 나오면서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알겠다는 뜻인가?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보다 저 간호사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쵸? 간호사가 제일 아파 보이는데? 전자식이었어. 아니 이게 구딘부인이 뇌졸중이 아니라 이게 병 이름이 좀 착각된 거. 꽃을 들고 있는 백골이라. 맙소사,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이분에게 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군. 흔들어져!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요. 그 약간 바지락 칼국수 먹은 다음에 바지락에 있던 그 조개로다가 바지락 조개 쓱쓱 닦은 다음에 딸 가져다 줘야지? 이거랑 다를 게 뭐야 이 미친놈아. 물이 잠겼잖아. 저 이분하고 데이트해야 돼요? 잠깐만요. 다시 꽂아놓는 게 좋으려나? 아무래도 가져가야겠지? 다시 꽂아놓는 게 좋으려나? 가져가야겠지? 방울을 들이면 되나보다. 이거 이 종을 여기에 놓으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문이 열려? 뭐지? 꽃을 또 누구 드려야 되나? 이분 드려야 되나?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이걸 아저씨한테 줬다간 오해받을지도 몰라. 이분인가? 잠을 깨우는? 어르신, 향기 좀 맡아보세요. 잠이서 확 깰 것 같지 않으세요? 소용없군.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이 꽃은 구딘부인 거야. 확실하셔? 확실하게 누구 건지 정해져 있어. 혹시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은 안 떠오르긴 하거든요. 옷걸이를 발견했어. 뭔데요? 옷걸이를 뒤통수를 내려칠까? 앞통수를? 가비. 또 무례한 건 안 해? 분명 또 나는 쓰임새가. 누구세요? 저기 이것 좀 보세요. 참 멋진 옷걸이군요. 바쁘니까 이제 그만 저리 가세요. 네. 꽃은 어떠세요? 새끼야, 여긴 더러우니까 아직 밟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인. 부인? 꽃 어떠세요? 별로야? 옷걸이로? TV 채널을 바꿀 수 있다면? 까비? 여기 어렵다. 옷걸이 필요하세요 혹시? 이것 좀 보세요. 고기고챙이야? 아니 옷걸인데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말이 좀 싸가지가 없으시네 이분. 저기요, 나 참는다. 제가 참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왜 정말 이 사람을 옷걸이를 찌른다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왜 저기는 안테나처럼 사용을 안 하는데 왜 여기는 안테나처럼 사용을 하는 거지? 아무튼 좋았어, 나 천재야. 캔 배드콕이 나오는군. 오케이, 이건 못 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여기가 구딘 부인의 방일 거야. 어쩌면 들어가기 전에 꽃을 한 송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예의니까. 오케이, 예의 또 챙겨왔거든요. 제가 또 동방 예의 지국이라서. 프라이스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게. 네. 또 우리나라가 또 동방 예의 지국이라 죄책감과 두려움, 어떤 일이랄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구딘 부인께서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얼굴에 침을 뱉진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구딘 부인을 뵙고 싶었다.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죄책감이었기에. 방긋. 구딘 부인, 이 꽃을 받으세요. 그럼 건강은 어떠세요? 꽃이라 그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고마워. 그래, 나를 보러 와줘서 고맙구만. 기쁘구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부인. 저는 뭐 남유 사건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 거기까지. 너무 자책 말게나 젊은이. 고맙습니다 구딘 부인.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안이 되는군요. 그럼 제가 무언가 도와드릴 일이었을까요? 뭐라도 말이에요. 괜찮네, 괜찮아. 이 늙은이에게 부족한 건 없어. 그냥 죽기 전에 아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구딘 부인, 저는 그저 줏대없는 말썽쟁이일 뿐이지만 이거나 확실합니다. 부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분명 여기보단 나을 거라 장담합니다. 참으로 예의 바른 젊은이로구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자네에겐 자네만의 삶이, 나에겐 나만의 삶이 있는 법이야. 나만의 삶이 뭐냐고? 난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일 뿐이야. 어차피 몇 년 살지도 못할 인생. 부인, 그런 말씀 마시고. 아니, 내 말 듣게나 젊은이. 절대로 자책해서는 안 돼. 그게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이야.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좋대? 잠깐만요.
아니 저번에 아니 이게 나는 내 남편을 보러 가는 게 내 일이고 매주 뵈러 오겠습니다 부인.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네. 근데 그냥 그 다른 요양원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저희? 아 이게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 좋지 않아서. 거의 다 왔다. 마지막 사람, 마지막 방문. 하지만 무언가 생겨나서 날 괴롭히고 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그만두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무언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 존스 리스트에 있던 마지막 이름. 뭔 리스트요? 존스 리스트? 그것도 뭐야? 계신가요? 누구 안 계? 어? 문이 열려있어. 들어가도 괜찮을까? 24동 아파트. 오케이. 첫 번째 방. 이게 대체 뭐지? 마치 마약 제조기 같군. 그리고 이 초록색 연기 왠지 들이켜선 안 될 것 같아. 에라 이 미쳐야 본 자이지. 와. 뭐지? 뭘까요? 벽 사이의 공간? 아니 뭐야 이건 또 메이플이야? 아니 뭔데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그림이야. 어쩌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도. 다른 관점? 어? 또 들이마셔. 다시 들이마셔. 오케이 가서. 오케이 바라봐. 그림 조각이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어. 이걸 떼어내서 일단 챙기자. 오케이. 어차. 네. 얘 뭐라고요? 파란색 그림 조각? 방송에서 되는 게 맞나?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조각을 여기에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내가 다시 여기 들어간 다음에 들이마시고? 으차. 열리면 들어가서 다시 들이마셔서 으차. 했어. 뭐지? 별로인 생각이야. 먼지 낀 낡은 책들 뿐이야. 깜짝아. 뭐예요? 아, 할머니. 통과하기 힘들겠는 걸. 아, 뭐지? 아, 뭔가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 아니 게임이 좀 어지럽네. 아 잠깐만요. 맞는 조각이 아니야. 안에 계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 안에 계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 뭘까? 뭔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죠? 마시고 달려서 여기 벽 사이 공간으로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자 기술 들어갑니다잉. 자 마셔서 달린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간 다음에 버섯 모양 있는 것만 누른 다음에 다시 또 오른쪽 간 다음에 버섯 모양 누른 다음에 다시 간 다음에 버섯 모양 누른 다음에 아 느렸나? 가서 버섯 모양 누른 다음에 다시 가 오케이 다시 왼쪽이었구나 확인했어요. 마신 다음에 달려간 다음에 왼쪽 간 다음에 버섯 모양 누른 다음에 오른쪽이었구나. 오케이 다시 돌아가요. 오케이 자 먹은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림 조각이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어. 이걸 떼어내서 일단 챙기자. 아차 일단 뭔가 조각은 다 챙긴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코끼리 조각에 맞춰야 되는 건가? 사실 코끼리가 엄청난 힌트가 아니었을까요? 여기가 아니라 아 빨간색이 여기 있구나. 마신 다음에 여기 지나간 다음에 달려서 오케이 확인 알았다 사실 잘 마신 다음에 달려가지고 왼쪽 가가지고 여기 빨간 조각을 싹 넣으면 딱 맞는군. 이제 파란 조각을 싹 넣으면 아따 휴. 이게 뭔데요? 그래서 문이야. 아니 뭔데요? 문이에요. 누구세요?
드디어 찾았다. 응? 뭐야, 파티 때문에 온 건가? 미안합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라이어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래 집을 안 열어고 온 사람이겠군.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온 상황이, 말하자면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러 온 겁니다. 그래, 그럼 시간을 잘못 잡은 거야. 상황이 엄청 안 좋다고. 왜죠? 게다가 나는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단 말이야. 그 이유도 알고 싶군요. 자, 봐봐. 난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작별 파티를 하고 있었어. 싶었어. 환상적인 밤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지. 그런데요? 그래서 밴드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 모질이 녀석들이 연주를 안 하겠다지 뭐야. 내 말은 선입금도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망할 새끼들이 약속을 저버린 거지. 그렇군요. 그런데 너라면, 자네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네가 가서 녀석들이 연주하도록 설득해줄 수 없겠나? 할 수 있겠다만 제가 왜 그래야 하죠? 파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면 내가 이것을 몽땅 부셔버릴 테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런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 있는데요. 그러시겠지.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류 작업을 생각해보라고. 보험회사와 치른 한바탕 싸움이라 정말 간단한 일이지 않그래? 좋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밴드가 연주하도록 설득한다면 순순히 서류에 서명하는 겁니다. 방금 약속하셨어요. 그럼 물론 이제 난 약속이라면 찰떡같이 지킨 남자야. 좋습니다. 그 밴드는 어디 있죠? 아, 그래, 너도 타이밍이 좋군. 지금이라면 바로 옆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복도 창문 근처에 있는 문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분들과 대화해보겠습니다. 미치겠네. 이참이 회사원이 쉽지 않아요. 저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나요? 젠장, 이게 무슨 파티야. 엉망진창이나 춤을 추고 싶다고. 그렇군요. 또 이거야? 어, 진짜. 흐차!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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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곳이길래 그렇지? 빙글빙글 돈다. 자. 안녕하세요. 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지역 밴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밴드 분들이 계시 살고 계시는 곳 맞나요? 예, 들어오시죠. 아까 그 사람들 아니에요? 어? 뭔가 아까 그 춤추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느낌이?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아, 예, 좋은 밤이군요. 파티에서 연주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시간과 장소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서 지금 당장인데요. 그럼 그 집 남자가 당신을 보낸 건가요? 예, 당신들이 연주를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군요. 아, 그런가요? 뭐 잘 됐군요. 저희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공연 전에 보수를 지불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와서는 반을 먼저 지불하고 반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강제 철거를 당할 거라는 건 아파트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다고요. 예, 제가 그 강제 철거를 통보하러 온 사람인데요. 일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자가 밴드가 오지 않으면 집을 전부 부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정말 다 큰 어른이 할 짓이로군. 예, 뭐 그렇죠. 저라도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연주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연주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미안해요. 연주를 전부 내지 않는 이상 그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슬롯 머신 돌려야겠지? 자, 도박해야겠지? 아, 그치. 자, 가볼까요? 도박을 좀 하러 가볼까잉? 근데 어디였더라? 아니, 뭐 길이 적혀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잘 찾아오긴 했네. 좋습니다. 구멍밖에 없어? 일단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아까 그 누워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오케이. 자, 이 세상에 돈을 전부 끌어모아준다고 해도 이 남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긴 우리 사무소잖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쩌면 그 밴드에게 조금 더 세련된 무대를 약속해줄 수도 있겠군. 물론 사장님께 허락을 맡아야 하지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어. 그래, 마침 저기 번호도 보이는군. 좋아, 이제 전화를 걸만한 전화기를 찾아야 해. 전화기가 있었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뭐부터 해결이 되는 거지? 아, 잠깐만요. 아, 전화 통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 통에 4달러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고요. 부모님 손 전화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아, 잠시만요. 돈이 있어요. 예, 4달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달러 받았습니다.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번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예. 맥데이드와 브루튼 무어사무소입니다. 사무실입니다. 맥콘든과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 제니, 나야 프리어스. 선생님들 중 한 명에게 연락할 수 있겠니? 물론이죠 프라이스. 잠시만요. 자네 전화를 받았다니 오랜만이군. 일은 잘 되나? 예, 브루튼씨 거기는 어떤가요? 저기 제가 밴드라 하나 만났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초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밴드라? 그 밴드 진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수들이겠지? 진짜 음악이요? 진짜 음악이라면 그래 진짜 음악 이상한 힙... 예. 생각하시는 장르라도 있어요? 당연히 블루스지. 그 밴드가 블루스를 연주할 수 있다면 초대해도 좋아. 예, 잘 알았습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잔돈! 가자 도박하러! 깨토! 흐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작동하지 않아. 오케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아주 세련된 곳이거든요. 저희는 가끔씩 끝내주는 파티를 열곤 하죠. 흥미로운 이야기로군요. 그럼 옆집에서 연주를 해주신다면 제 상사와 연결되는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말이죠. 혹시 블루스를 연주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라더군요. 블루스라고요? 그런 장르를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블루스는 연주하실 수 없나요? 악보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악보를 구해달라고요? 이 자식도 이 보자 하니까 이 자식이 이거 다 해달라 하네 그냥 아주? 미치겠구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지만 작동하잖아. 그래 약에 취하면 작동하지 이거거든요. 동전이 필요하겠는걸? 그치 약은 천하 무적. 약은 그냥 무적이야. 약은 그냥 버그야. 잭팟이다 잭팟. 성공이다 성공. 방품은 블루스 교재잖아. 이게 대체 무슨 방품이야? 아 잘못 눌렀다. 안돼. 약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기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 블루스 교재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그래요. 될 것도 같군요. 캬. 연주하셔도 되겠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제 코도 막힙니다. 굿. 예. 처음 치고는 훌륭한걸요. 좋아요. 여러분 그럼 파티에서 연주해 주실거죠? 옆집에서 연주만 해주신다면 아주 훌륭한 무대를 약속해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하니까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맞나? 아니, 하얀 바탕 하면은 이게 약간 그 약간 천국 느낌인데요. 아니 문까지 짜란. 어? 구딘 할머니. 어? 그래요. 이제 부인이 부탁한 대로 모두 변했을 겁니다. 고마워요 브레이든 선생님. 저 그리고 제 옆에 있어줄 토끼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이름은 샤넬이에요. 아 되게 명품 느낌 나는 토끼네. 요즘 이에게 푹 빠졌답니다. 명품은 그럴만하지. 저는 메이크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아무튼 제 생각엔 이 아이가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녀석이죠? 예 이해합니다 굿인 부인. 동물을 키우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샤넬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보살펴주도록 하세요. 물론 표정을 보니 길을 잃을 것 같지는 않군요. 예 그럼 걱정 말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 미안합니다. 상담 시간이 되었군요. 500달러입니다 굿인 부인. 어? 예 그럼요 브레이든 선생님. 이런 젠장. 이건 대체 무슨 소리지? 아 뭐가 안 보여요. 뭔데요?
죄송합니다. 아, 소리 놀라가지고. 그렇다니까 여보, 얼마나 바보 같은 날이던지. 여보, 우리 귀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이게 대체? 아, 우리가 깨운 게 아니라면 좋겠구나 아들. 아니요, 그런 걱정은 하셔도 되지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널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와 네 애미가 말이야. 하하, 서프라이즈 아침식사를 해줄 생각이었단다. 좋아, 좋아, 집중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저것들은 내 잠재의식에 불과해. 뭐 틀린 말은 아니로구나 아들. 하지만 우리 애는 너의 일부야. 일부라니 그 대체 무슨. 아직도 모르겠니 아들. 너는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이 프라이어스, 너는 그걸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래, 그래.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그 죄책감을 코끼리를 먹여서 말이다. 아, 코끼리였구나. 미안하구나 아들아. 이 상황이 조금 극단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너도 알잖니, 엄마 아빠는 그냥 그만. 그만해. 씨발. 정말 내가 미쳤나 보군. 그래, 오늘은 쉬는 날이지. 조금 더 쉬는 편이 좋겠어. 일단 커피부터 마시자. 좋아, 커피는 만들어주고 있어. 젠장,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 심호흡을 좀 하자. 지금 너무 흥분했어. 에? 뭐해? 이게 뭐지? 아 맞다, 저번주에 신문을 신청했지. 난 벌레인 줄 알았어. 그래, 다행이다. 딱 지금 내게 필요한 거야.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커피나 좀 마셔야겠어. 지금쯤이면 커피 다 됐으려나? 오케이. 캬, 이거거든. 조금 쌀쌀한데 그래도 따뜻한 커피가 있어서 다행이다. 식품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라. 흥미로운데. 그리고 또 새로운 고속도로, 새 고속도로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테일러 씨가 소유한 땅이 드디어 재개발에 들어가는구나. 테일러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려나. 이건 뭐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동물 종이 발견되었다라. 멋진 걸.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으려나. 부고란이군. 이름이 아주 많이 적혀있는 걸. 대부분 노인분들이겠지. 낸시 P. 구딘. 안 돼. 아니야, 안 돼. 돌아가셨나 보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그러자 세상의 무게는 벌거벗은 나를 짓눌렀다. 영원히 뒤틀리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지만 그 전에 부인의 무덤을 찾아가 봐야 해. 제일 묘지. 자매슬에 풀 거지? 부수는 게 아니라. 그럼 다행이고. 왜 거기잖아요. 그 테일러.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죠? 미혼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고맙군. 저기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데 잠시 비켜줄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일찍 못했나. 지금은 말하자면 문을 닫은 상태야. 미안하지만 나중에 오라고. 그냥 잠깐 동안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저기 정문 근처에 수상한 사람 있는 걸 봤는데요. 누군가 침입하려던 모양이던데요. 미안하군. 그런 말은 안 넘어가. 어서 사라지라고. 난 내일에 집중하고 싶어. 이 자식이? 너도 저기 묻히고 싶니? 하지만 저 사람이 맞고 있는 걸 모르겠다. 생각보다 단호한 아저씨야. 괜히 저 남자의 물건에 손을 댔다간 화를 입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 눈 딱 감고 한 번만이다. 그래, 이거야, 묘지 열쇠. 겟. 그래, 역시 여기 열쇠구나. 그런데 열쇠가 휘었잖아. 젠장, 이제 더 이상 못 쓰겠군. 네? 네?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요양원에 있던 사람? 에헴, 죄송합니다.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잠깐만,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로원에서 뵈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남편을 보러 온 거야. 이놈 자식이, 이놈의 자식들이 묘지 문을 닫았잖아. 문을 닫았다고 해서 내가 물러설 것 같아. 절대 아니지. 하지만 부인, 그런 식으로 묘지에 들어가는 건 범죄예요. 너는 잠시 진정하시고 저 그 크로바를 저에게 주시겠어요? 싫어 이놈아. 그럼 묘지기에게 부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 그렇지. 자 받아. 이해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었군요. 돌아가라는 얘기인가? 그 묘지기를 죽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그쵸? 저기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침입하려던 사람에게 이 크로우바를 뺏었어요. 아 자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뭐 침입이라고. 이런 씨부랄 놈이. 내가 경비를 살 땐 그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내가 당장 가봐. 예 가쇼. 잘하면 이 구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비도 오고 너무 위험해. 에? 왜 그래서요? 아 오케이 부서 영차 짜란. 뭘 구해와야 되나?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로군. 이건 뭐지? 판자. 아 그냥 점프하면 안 됐을까 우리? 판자까지 두고 가야겠어? 미치겠네. 묘지 들어가기 힘들다. 힘들다. 그냥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안 됐을까? 그냥 열려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계속해서 빛 속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구딘 부인의 존재를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네? 아니, 존재를 느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돌아가신 분 존재를 느끼면 이게 큰일 나는데 이게. 부인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인을 알게 된 건 잠시 동안이었지만 제가 없었다면 부인께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을 테죠. 부인 덕분에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사실을요. 어디에 계시든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 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세상에 잊어버리고 말았군요. 제가 뭘 좀 가져왔는데요. 별건 아니지만 오 밝아. 이 랜턴이 부인께서 걸으실 내세의 길을 밝혀주길. 편히 쉬십시오 구딘 부인. 나는 내 용기란 용기는 모조리 끌어모았다. 이제 이 망할 짓을 끝내야만 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오늘이 바로 사장님들에게 가는 날이다. 사직서를 가지고. 아니 그 아까 그 쇠파이프인지 뭔지도 같이 챙겨가. 혹시 모르니까. 필요할 수도 있잖아. 어? 안녕 제니. 아유 제니구나. 사장님들은 잘 계시지? 아니요 난 그 사람들이 어딘지 몰라요. 날 신문할 생각하지 말아요. 진정해 제니. 심호흡 좀 해봐. 신문할 생각도 아니었어. 미안해요. 나한테 온 메시지는? 아니요 없어요. 알겠어. 사장님들이 보게 되면 나한테 말해줘. 배달할 것 없는 전화다. 뭐 딱히 없는 것 같죠? 그 아까 브라이드는 없었고. 예 누구세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당신의 명판을 닫는 중인데요. 프라이드 씨. 하 그렇군요. 근데 그거 이제 없어질 거라서요. 이봐요 프라이스 씨. 함부로 내 전화기에 손대지 말아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아 전화기였구나. 어 금고. 왜 여기만 열려있는 거지? 이제 이걸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소금통이요? 굳게 닫혀있다. 굳게 닫혀있다. 커피를 마실 때가 아니야. 소금을 좀 넣어볼까 그러면? 오케이 제법 맛있는 커피가 되겠구만. 오케이 자 빌드업 쌓았습니다. 오케이 난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맞아 난 사직서를 내기 위해서 왔어. 근데 이 사장이란 놈들이 3명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맞아요? 커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뭔데요? 맛이 이상해. 짠맛이 나더라고. 망할 장난 이제 지졌어. 알겠어요 알았어. 한번 살펴볼게요. 보나마나 브루튼씨가 한 짓이겠죠. 고마워 제니. 자 어디보자. 이건 제니가 전화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코드를 파란 플러그에 꽂고 다음엔 어떻게 하지? 뭐지? 된 건가? 해서 어 깜짝아. 아 네 브루튼이구나. 여보세요 테일러씨의 전화가 준비되었습니다. 연결해드릴까요? 뭐 또? 귀찮게 정말. 그래 연결해. 브루튼입니다. 반갑군 브루튼. 테일러네. 아 테일러씨 들어봐. 시청에서 고속도로를 지으려 한다는 건 이해해. 받아들이기로 했어. 예 그거 참 다행이로군요. 나중에 다른 말하게 없깁니다. 그런데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 오두막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내 말은 내 땅이 필요하단 거지 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 땅이라면 이것쯤은 적당 젠장할 적당히 좀 하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테일러. 이미 예산은 전부 사용했단 말입니다. 돈이라면 나도 조금 보탤 수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 다른 친구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 친구 가지고 있는 서류에 상용 안 하시면 무상 몰수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기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테일러씨.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렇든 이렇게 갈 쓰레기일 줄이야. 어? 갑자기 암살자가 한 분 기분 탓인가? 아 그 아 한 번씩 바꾸고 와서 다시 그 색깔을 맞는 일에 전화기에 전화 그 들어보고 다시 바꾸고 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비밀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 그쵸? 어 이 다음 문 다음 문 뭔가 보이는데 커피잔이 왜 들어가 있지? 커피잔 하지만 다음에 마시 다음에 커피잔으로 뭘 할 수 있지? 물을 떠 물을 마셔볼까? 그래 한 잔 더 마시자. 그래 소변을 보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마셔해 마셔 배가 터질 것 같아. 왜 이런 결국 다 마셔버렸군. 아 아까 전에 목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말이야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지지 뭐야. 정말인가요? 이상하네. 물통에 한번 갈았는데 나도 모르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파란불 꽂혔으니 빨간 플러그를 꽂고 빨간색이 누구였더라? 뭐 그 다음 얘기했죠 그쵸? 저 사람은 언제까지 저 명패를 다는 걸까? 손님 많이 늘으신 분이시네? 으야 여보세요 존스씨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연결해. 맥데이드입니다. 나야 존 밥. 난 그러니까 아직 새 아파트를 구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압류를 조금 밀어줄 수 없을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쓸 수 있을 만큼 몇 주만 말이야. 뭐 또 다른 건 필요 없습니까? 그냥 차라리 제 집에서 사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 집에서 똥을 싸기라도 한다면 제가 당신 똥꼬라도 닦아드릴까요? 이제 전화는 그만하십시오. 바로 내일 일 처리할 사람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봐 난 정말 예 끊겠습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똥꼬라니 참. 평소에도 맥데이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불필요할 정도로 잔인하군. 하고 다음 이제 그 금고 를 해서 걸레? 걸레? 화장실인가 보다. 이번이 진짜 화장실인가 보다. 변기를 막히게 하는 그런 느낌인가? 오케이 변기가 막히려나? 어이구 이런. 오케이 좋았어. 약간 퇴사하기 전에 이런 꿈들을 다 이루고 가는 건가? 하고 싶었던 꿈들? 화장실이 막혔어. 한번 확인해 줄래? 네 오케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요 막혔음. 이 사람이 아니었나? 아 지금 하러 가야지. 수위가 이 사람이 아니었나? 버그인가? 아 이게 뭐야 프라이스 씨 어 예 어 미안합니다. 예 아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였구나. 뒤돌아봤을 때 아 이게 뭐야 어 UFO다. 전화라면 이미 껐어. 오케이 이상하네. 아까 전까진 수혜 아저씨가 있었는데 지금은 도통 찰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수혜 아저씨께 전화 좀 해주겠어? 알겠어요 잠시만요.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아마 전화기를 꺼놨나봐요. 아주 그냥 게으름뱅이구만. 그럼 누가 화장실을 처리하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짱 최고. 오케이 다시 올라가 볼까? 마지막이다. 됐나? 너 언제까지 명패를 달고 있을 거예요? 뭐지? 열로 비비시는 건가? 야 깜짝이야. 왜 그래 제니? 왜? 굿인 부인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어 그래. 예 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어씨. 저 굿인이에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굿인 부인? 솔직히 잘 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연금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먹어야 할 약도 너무 비싸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푸념이나 하려고 전화하신 겁니까?
그럼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셨어야죠.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든가. 그쪽에게 생긴 빚은 그쪽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불공평하죠. 무엇이 제 남편이 죽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서류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 그냥 불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잘 보고 사인을 하셨어야죠. 왜 또라이 아니야 이거.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무엇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혹시 시간을 좀 미뤄 더 줄 수 있을런지 해서요.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러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법엔 예외는 없습니다. 끊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아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런 쭈꾸렁 할머니가 재수 개슬이. 오.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렴. 사장을 죽이는 게 내가 할 일인가? 내가 할 일이 뭐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들. 내가 할 일? 왼쪽이었구나. 내가 할 일이 뭐지? 어, 빨리 걷는다. 어. 오. 오. 나는 문으로 들어갔다. 밤처럼 새카맣고 어둠 무덤처럼 조용한 그곳. 들리는 건 내 심장 소리뿐. 한 발자국만 더. 갑자기 불이 환히 켜지더니 이런 외침이 들려왔다. 서프라이즈!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고 풍선이 천장을 떠다니고 모두가 거기에 있었다. 사장님들, 제니, 그리고 동료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하는데 몇 초. 난 내 가치를 증명한 거야. 그 파티는 날 위한 거였어. 내 동업관계를 위한 시련. 나는 긴 숨을 들이켜고 내쉬었다. 난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소리 외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보라색의 실크천이 뒤덮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내 이름이 적힌 새 표지. 탐욕이 그 추악한 얼굴을 들어보였다. 내 척추에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뚝한 소리가 들렸다. 아니, 폰트가 너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난 내 감정과 죄책감을 억눌렀어. 결국 그 망할 쓰레기들하고 동업을 시작했지. 몇 년 동안이나. 정말로 한잔하지 않을 텐가. 아, 괜찮습니다. 근무 중이라서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건 괜찮겠지? 그럼요. 난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매일매일 전부 괜찮을 거라고 내 자신에게 속삭였지. 풍선에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있던 거야. 지금까지 계속 커지기만 했지. 결국 내 정신은 무너졌어. 난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뭐 내가 그러길 원했던 걸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했어. 에? 사무소로 나오니까 남이 겪었던 일들이 나한테 또 다가오더군. 빚을 지게 되었어. 아주 큰 빚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당신의 말을 듣고도 물건들을 압류해야 하더니 끔찍하군요. 아, 와, 내가. 잘 들어 젊은이. 자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준 건 더 말씀하지 마세요. 자네를 보면 젊었을 적에 내가 떠올라.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혼란스러워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삶에서 내가 행한 첫 번째 선행인지도 모르겠군. 그래, 나처럼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보라고.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이 싫어지는군요. 이번 달 말까지는 여길 비우셔야 할 겁니다. 절차는 이미 알고 있네, 젊은이. 그럼 일어나 보겠습니다. 부디 내 이야기가 잘 새겨들었으면. 그래, 이제 끝이로군. 샷건.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재산인 것 같군. 드디어 이걸 사용할 때가 왔어. 어! 아무 때나 총을 갈고 싶진 않아.
아 설마 여기 있던 그 이러면 내 우울함을 좀 덜어줄 수 있을지도. 아니 집어치우자. 중요한 타이밍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 기왕 자살을 결심했으니 뻔한 짓은 모조리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자살 유서라도 적어볼까? 아이 중요하지. 우울하군. 유서 쓰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야. 그래 뭐라고 쓸까?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법. 전부 여신아 처먹으라지. 이거면 되겠어. 그래 유서는 적었고 이제 필요한 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도구로군. 아 젠장 착잡하군. 부디 건강하셨으면. 빨리 와라 엘리베이터야. 여기서 얘기를 듣고 싶어. 어. 나 이렇게 오늘 한 게임 디스트레인트 맞나? 아무튼 디스트레인트 디럭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되게 재밌었네요. 2시간 정도 되는 스토리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공포 그것도 아니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 구딘 부인 휠체어 모셔야죠. 아 디스트레인트 디럭스 에디션을 플레이해서 감사합니다. 이 게임 만드는데 몇 잔의 커피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2017년 저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뭐 후속작? 이제까지 저를 도와준 아내. 어 아내가 이름이 제니구나. 그리고 내 아가. 어 또 무상으로 현지화를 도와준 수많은 유저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굿. 어 뭐야 결국엔 만났네. The end. 이렇게 재밌었습니다.